강물이라는 게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강물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강물하고 인체하고 스스로 걸을 수 걸어야 몸이 건강하고 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강물에 구비가 많아야 돼요. 강물이 직선으로 딱 흐르다가 구비를 만나면 딱 부딪혀서 뒤로 물러서요. 쉬면서 물, 자기가 가져온 때를 가라앉혀놓고 걸러서 깨끗해져서 나가는 거죠. 강물이 부서지는 곳이 있어야 돼요. 강물이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안고 내려가야 강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이 가파른 곳에 바로 밑에는 쏘가 있어요. 또 그 쏘에 물이 들어가면서 또 쉬어요. 가만히 이제 사람이 토요일에 일요일날 쉬듯이 강물도 쉬는 거죠. 또 강 기슭에 바위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모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래에 때들이 이제 묻어서 이제 또 강을 걸러주는 거죠. 다슬기, 주로 다슬기가 이 때를 좋아해요. 강물의 때를. 다 갉아먹죠. 1년에 몇 번씩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을 해야 돼요. 큰 비가 와서 물이 불면 강바닥에 있는 오염물질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강바닥을 뒤집어 버리는 거지. 뒤집어져야 순환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자연 조건들이 생태와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강물이 제대로 살아있다. 농경사회의 삶 자체가 굉장히 최소주의자들이었죠. 말하자면. 그때는 버리는 게 없었어요. 강물이 오염될 리가 없죠. 밥을 먹고 나머지 찌꺼기는 돼지나 닭이나 소가 먹었잖아요. 뭐 보리쌀을 갈아서 구정물을 모아서 가라앉혀서 개떡을 쪄먹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그 우리들의 삶이 강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죠. 점점점 오염이 되어가서 제 기능을 하는 강이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강물이 살아나야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도 살아나겠죠. 됐다고 전화 온 놈 너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그 시를 썼죠. 홍진강 시인이 안 났으면 큰일 날 것 같죠.